스피드 종목 10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먼저 강민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의견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잘 가고 있어요. 네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프리카 TV부터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다.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가장 큰 고점인 79,600원을 네, 어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오늘 약간의 눌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제 크게 봤을 때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네, 주가가 이제 24만 원에서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바닥 구간에 있고요. 네, 크게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효과 11월 달부터 있으니까 네, 여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안전 마진이라든지 네, 50% 챙기고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종목은 이제 효성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찬바람 불 때 배당이라고 하면서 배당주로 말씀드렸고 9월 28일 날 69,500원 거의 이제 최저가죠. 방송을 할 때가 최저가였는데 이때부터 거의 한 7% 상승했습니다. 자, 배당주가 7%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배당까지 7% 준다. 네,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네, 아직까지 네, 많이 눌림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신규 접근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과 아프리카 TV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11월까지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시장이요? 네. 종목도 지난주에 네. 또 이제 의견을 주셨던 여러 개 있는데 네. 어떤 것들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목들을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한 달 뒤에 괜찮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저는 시장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넷플릭스 이슈가 반응 시장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컴투스, 클래시스, 에코프로 HN, NHN,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까지 또 다양하게 담아 오셨고 정태근 팀장은 넥센타이어, LG화학, SM, DIC, 소마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에서 한 가지씩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민 전문가의 종목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컴투스이네요. 네, 일단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매주 이제 컨셉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거 네, 네. 잘 아실 때 오늘 컨셉은 뭐냐면은 이제 쌍바닥 종목입니다. 네, 바닥을 두 번 쳤다는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지수가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가를 이탈했습니다. 저가를 이탈하면서 뭐 소위 말해서 방송 용어로 괜찮은 게 짝꿍댕이. 네, 짝꿍댕이처럼 바닥을 한번 깨고 이번 주에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그 저가를 안 깨고 이제 두 번째 저가를 지지한다. 네, 요 반등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력이 충분히 있다. 쌍바닥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런 종목을 본다면은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68,000원대 네, 여기 쌍바닥이 나온 걸 보시죠. 네, 보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단 네, 다시 차트를 이제 뺐고요. 네. 네, 그렇다면요.
네, 차트 갑자기 이제 네, 차트를 이제 빼주셔야 되는데 네, 로블록스 이슈 때문에 유저가 로블록스가 이제 23% 증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의 이제 관심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차트나 이 모멘텀이 같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사실 네. 4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곤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살짝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네, 드는데 제 생각은 이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뭔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뉘앙스를 이제 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투자의 심리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심리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이 다섯 가지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은 어떻게 또 어떤 전략으로 또 세우면 될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컨셉은 그냥 사심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 다 뽑아봤어요. 아, 사심이다. 네, 시장과 상관없이. 그런 게 사실 가장 좋을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무조건 핑계거리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부터 꾸준히 현재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흐름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2억, 그러니까 수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500%가 넘는 성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 폭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실적 효과를 좀 보게 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7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원가 절감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 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해상운임이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북미란지 유럽적인 전쟁기지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운임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물류비가 좀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원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상반기 뭐 120불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그 80불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덕분에 사상 최대 매출과 그리고 유가라든지 이런 그 물류비 절감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이런 핑계 때문에 그 넥센타이어 어떤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또 강민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 클래시스네요. 네, 혹시 피부과에서 슈링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슈링크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예. 해보셨나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300샷을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약간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는 한 일주일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보면 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제가 더 보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지금 슈링크라는 기존 제품이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이러지만 이게 1세대고요. 2세대가 이제 슈링크 이제 유니버스라고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2세대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유니버스라고 나왔는데 1세대는 통증이 있지만 2세대는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고 속도도 좀 빠르다. 네, 300샷에 대한 이런 속도도 빠르고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내수 시장이 좀 성장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역성장하고 있다. 요건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또 브라질 쪽으로 네, 브라질 쪽으로 지금 최근에 슈링크 유니버스가 4분기부터는 또 수출이 또 개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 차익에 대한 부분, 네, 고환율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2023년에는 RF 신제품인 슈링크와 시너지가 가능한 볼륨어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제품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트를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컨셉인데 쌍바닥을 그렸다. 네, 9월 달에 13,200원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9월 30일에 13,000원 이제 후반대까지 지지를 했다가 반등을 한다.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주가가 다시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기술은 보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 앞으로
북미 쪽 매출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에서 이제 신사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첨단 소재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화학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되었습니다. 근데 소외가 될 당시에 LG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밸류적인 측면이란지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더 LG화학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된 캐시카고 석화 부분인데 이제는 석화 부분보다 양극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어떤 그 캐시카우 실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첨단 소재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3분기에 이 첨단 소재 부분의 어떤 예상 영업이 3,80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여태 그 사상 최대를 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화학이 4.9% 하락 출발이 했는데 지금 낙폭을 다 만회를 했어요. 이게 미국 아베오 인수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출발이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락 출발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인데 어쨌든 힘을 내서 다시 60만 원을 회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5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생각했었는데 네, 충분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낙폭이 워낙 커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업종이기도 한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인데 에코프로 계열들은 요즘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에코프로 HN이라고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또 가져온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지금 보니까 이제 경신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이 약 이제 140%, 전년 대비했을 때 140%, 영업이익이 129억으로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증가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이 자회사 에코프로 H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대기오염 방지나 사후 처리에 대한 이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제 차트를 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올해 6월달이죠. 6월달에 35,000원이 최저가였는데 35,000원 부분에서 이제 3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네, 3번 정도 저점을 찍고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많이 주가가 조정이 없었다. 네,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이제 바닥권 49,000원대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에코프로 시리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면은 이 에코프로 HN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계열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HN은 아직 상승 탄력이 그만큼 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SM인데 레드벨벳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저는 다른 좋아하는 걸그룹이 따로 있고요. 누군데요? 네.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네. 좀 SM을 준비했는데 그 레드벨벳보다는 일단은 경영권 분쟁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수만 씨와 계약을 완전히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절차는 이제 이수만 씨의 지분 매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라인이 또 태클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라이크 계약과 계약 종료는 저는 이제 SM의 어떤 경영권 분쟁의 서막,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회계장부 공개라든지 이사회 교체라든지 점점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SM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까요?
반대로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쁠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라인과 그리고 이제 SN과 났던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항상 M&A 이슈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한번 변동성이 커지니까 업황과 상관없이 SM 자체 문제만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라이크 계약과 어쨌든 계약을 종료를 한다고 해서 이스만시 쪽으로 가던 인세가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연간 기준으로 200억 정도 효과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라이크 계획이 이수만 씨가 목적이 아니라 전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음모론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 박스권 상단인 8만 원 부분의 돌파 시도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까지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강민 전문가의 다음 종목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 이 종목은 사실 참 의견이 많이 나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렸다는 것을 좀 많이 이해하실 것이고 이제 백화점을 가보더라도 생각보다 경기 침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도 많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주말에도 제가 이제 뭐 운전을 해서 이제 가니까 상당히 차도 많이 막히고, 아, 여행 많이 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회복에 따라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계로 나오는 게 익스피디아, 그 다음에 이제 호텔스닷컴, 이런 여행사들에 대한 부분에 거래대금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이제 가격대가 좀 나오는 브랜드, 이런 해외 가맹점에 대한 거래 대금도 계속 성장 중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카드사 대상으로 수수료율이 협의가 완료에 따라서 매출 원가에 대해서 좀 조정이 좀 되어서 일부 이제 한입이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아무래도 재무에는 조금은 좀 알짜배기로 좀 보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NFC 기반으로 결제가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차트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600원, 9월 28일에 이제 1,600원 최저가를 형성하고 네, 여기 최저가 깨지 않고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 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4만 원에서 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유효한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유효하다. 네, 네. 땡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네. 땡이라고 하니까.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IC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IRA와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DIC 주가가 조용하다가 최근에 10월 4일 이후에 좀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회사인 그 제인 모터스를 통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은 이 괜찮은 폐배터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거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납품처를 잘 또 확보를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DI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관련 부품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내연기관일 때는 뭐 아시겠지만 변속기였고, 그리고 최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적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폐배터리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쪽으로 완전히 이제 뭐 바라본다, 해바라기처럼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그누간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폐배터리 수거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을 통해가지고 ESS라든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재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DIC의 어떤 장점은 안정적인 수거처, 그리고 안정적인 납품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도 어쨌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해서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IRA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에 네 번째 종목은 DIC 네. 준비했습니다. 땡입니다. 네, DIC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IRA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최근 뭐 여러 가지 수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전기차 쪽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민 전문가의 셀트리온입니다. 네. 정말 많은 주주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셀트리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을 만약에 여러분들 조사를 하시게 되면 네이버나 이제 뭐 이런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이오 제약 섹터 가운데 여러분들 유망한 것들이 많지만 이미 검증된 것들, 좀 안정한 것들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난하게 셀트리온 선택하는 게 상당히 최선이라고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에 좀 나온 뉴스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전망이 실적 전망이 좀 많이 암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전망이라든지 내수 시장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 네, 어느 정도냐면 3분기만 하더라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매출액이 5,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66억. 네, 전년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매출액은 46%, 영업이익은 26% 성장 중이다. 네, 이런 회사가 시장에 있느냐? 많이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네, 그리고 최근에 고인플레이션 가운데서 아파도 당연히 이제 병원은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값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게 구매자에 대한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환자라든지 이 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네, 바이오 시밀러 약값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싼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베그젤마라는 이런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 시장을 볼 수 있다. 네, 구조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이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땡입니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만나보고 왔고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소마젠입니다. 소마젠 이야기도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는 종목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더나와 최근 23억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014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항암 백신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머크라는 대형 제약사 쪽으로서 2억 5천만 불이었던 투자도 이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 모더나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항암 백신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소마젠 같은 경우에 이 모더나의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모더나의 어떤 주가가 괜찮아진다든지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다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염기 서열,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이게 결국엔 염기 서열 분석, 염기 서열 어떤 분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감기를 예를 들게 되면은 감기가 그 단일 가닥의 MRI거든요. 근데 그 MRI 단일 가닥 안에 염기 서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염기 서열 순서가 바뀌는 게 소위 말하는 화학적 반응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냐에 따라서 이 백신 성공률에 또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소마젠이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한 어떤 기술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흑자 전환까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는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총 10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각 탑빛 종목은 무엇인지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항상 저는 마지막의 종목을 탑픽으로 정하는데 그러면은 셀트리온입니까? 네, 셀트리온이고 제가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셀트리온입니까? 셀트리온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내용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제일 많이 꼽는 게 하반기 이후에 내년이 더 좋아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좋지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ADC 항암제 요걸 진출한데 ADC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네오켄바이오입니다. 네오켄바이오인데 이 ADC 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특정 항원에 타겟팅을 해서 이 항암 물질을 결합을 하는 이제 특정 타겟팅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이쪽 시장에 뛰어든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과 네, 올해까지 봤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차트를 먼저 또 보시게 되면요. 차트상으로 최근에 보셨을 때 네, 주가가 크게 안 밀렸습니다. 네, 바닥을
두 번 이제 적 찍고요. 네, 크게 안 밀리고, 네, 왜냐면은 이제 화요일이나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같은 경우 18만 원 밑에서는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전고점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거예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면은 최근에 이 이중 바닥을 형성했던 16만 4천 원을 이제 깨뜨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손절을 잡고 나중에 또 접근을 하든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라면 어느 정도 단기입니까? 단기라는 기준이 일단 시장 상황에 좀 다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10월 11월 달까지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환경이 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은 여유 있게 네,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20만 원대까지의 상승 탄력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저는 DIC를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쨌든 오늘도 시장의 테마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였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원료단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4,300원에서 4,4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5,2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50원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DIC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DIC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 두 분 제가 토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 정말로 잘 가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